내 직업의 자유라든지 재산권 같은 기본권이 분명히 침해됐죠? 이때 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국가 가는 거니까 무조건 옳은 거예요? 지자체 가는 거면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전문 변호사 조견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어떤 권력 행사에서 권력이나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은 이를 어떻게 다투어야 되는 걸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국가에서 뭔가 착각을 해서 단란주점에서 위법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가지고 단란주점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내 직업의 자유라든지 재산권 같은 기본권이 분명히 침해됐죠? 이때 단란주점은 사장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국가 가는 거니까 무조건 옳은 거예요? 지자체 가는 거면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현대 법체계 내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권력의 주체도 잘못을 할수 있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투는 소송이 공법 소송이고요. 당연히 이 단란주점 사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 하나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변호사 되는 게다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는데 사법시험 수험생이에요. 사법시험 수험생인데 갑자기 법조인을 뽑는 방식을 로스쿨을 통해서 뽑겠다 하고 법률을 사법시험법에서 로스쿨법으로 개정을 해버렸어요.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될수 있는 그 권리가 박탈된 거죠? 침해당할 수 있죠? 그러면 사법시험 수험생이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는데 국가 가는 일이니까 무조건 맞다. 나도 갑자기 이제 로스쿨 가야겠다. 리트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어요. 법률을 바꿔도 그게 내 기본권을 내가 사법시험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가 되겠다는 내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 생각하면은 역시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다투려고 할때 가장 크게는 행정소송이냐, 헌법소원이냐, 무엇으로 다툴 수 있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은 당연히 헌법재판소 심리도 못 받고 각하가 될 것이고 또한 헌법소원으로 제기해서 다투어야 되는 것을 일반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제기한다면 역시 법원의 심리도 받지 못하고 각하가 될 것입니다. 양자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국가나 지자체가 행사한 권력 행사가 공법상 처분, 다른 말로는 행정행위라고도 합니다. 행정행위, 즉 처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처분이 아닌 기타 공권력 행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 자체를 만들어서 악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이는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돼요.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일일이 지금 오늘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아닌 기타 공권력 행사는 헌법소원으로 다툰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분인 경우에는 언제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는 처분도 헌법소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복잡한 쟁점, 공법에 관련된 특히 복잡한 쟁점은 공법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면은 올바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변호사들은 공법소송보다 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같은 그런 사건을 다룹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공법 분야에 특별히 특화된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법률이나 법령 자체가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지,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할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헌법소원 전문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